장식은 유카타 같은 걸 입혀줘야 될것 같은데, 기모노나. 근데 치즈 치즈. 약간 이게 가면인데 항공사 느낌 나는 것 같기도. 이 옷이 잘 어울리죠. 장식은 이 브랑함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데리고 왔는데, 아니 그 사은품 받은 걸로 꾸며 봤는데 얘는 만든 거고. 근데 보니까 옷은 또 치즈야. 얘 옷장 이름 외우는 것도 귀찮아져서 안 해요. 원래는 다 이름 알아내고 알려드렸는데, 이제 얘 입혔을 때 귀엽고 이쁘기만 하면 장땡 약간 이런 게 박혀 있어가지고, 내가 알고 싶으면 물어보시면 찾아보고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게 외투랑까지 하면 되는데, 저는 이렇게 그림 프린팅 돼 있는 건 따질까봐 너무 걱정인데, 화펜이랑 자수라 그나마 좀 마음에 들어요. 자수 돼 있는 걸 며칠 전에 박은 거라. 일단 외투도 콩! 제 나름대로 입혀봤는데 뭔가 위랑 아래랑 안 어울리는 좋아. 옷이 귀엽긴 한데 차라리 장신구 뺄까요? 뭔가 안 어울려요. 요 뒤에 모자도 씌워봤는데 별 차이가 없어서 일단 건 다른 애 주고 모자를 빼고, 안 쓰는 장식도 좀 잘 어울리는데 아쉽다. 옷을 다른 걸 입혀줘야 되나 싶기도 한데, 일단 이 옷밖에 없어서 장신구 뺏기면 좀 괜찮지 않을까? 아이고, 얘가 또 껴놓았어. 다시 소리하면 돼. 안 소리하면 돼. 이렇게 하면 좀 안 어울려. 외투가 좀 슬픈 게, 이렇게 귀여운 머핀도 있는데 문제는 잠그는 게 없다. 그러면 잘 맞게 그냥 외투를 벗고 다른 것도 주면 돼. 머리카락도 안 생각보다 안 어울리더라고. 뉴트나서 좀 걱정되지만 피부로 달린 귀여운 옷인데 이건 또 맞지도 않아요. 여기 머리에 잘 안 어울려서 귀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 상태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. 그렇죠? 잘 어울린다. 근데 이 핏 때문에 약간 이 장식이 잘 어울리긴 했나 봐. 이거 다른 애한테 줘야 되나? 좀 아깝긴 하다. 이렇게 해도 이 옷이 잘 어울리나? 바지가 조금 카키 색깔이라 옛날 스타일이라 귀엽긴 한데 안 어울리나 봐. 그쵸? 다른 인형한테 줘야 될 것 같아. 장식이. 일단 이 아이한테 장식이 참 잘 어울리는데 무새는 안 어울려서 딱 요렇게만 입히라고요. 불안함이었습니다. 참 귀엽죠? 근데 뭔가 얼굴이 이 옷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아.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.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. 새로운 옷이 생기면 보라나비한테 봐라 이 갈아입히고 다른 애랑 바꿔야겠어요. 그게 나직 더 좋을 것 같아. 아니면 이 나비짱의 남짱인 것 같은데, 나비짱이라 해야 되나? 나비짱 캐릭터, 나비 캐릭터를 보라나비랑 요아이 이제 개인지작이랑 옷을 바꿔입힐까요? 뭔가 얘도 좀 잘 어울리면서도 은근 안 어울리는 느낌이라 보시면 이런 느낌이거든요. 옷을 한번 갈아입혀보면 괜찮지 않을까? 서로 갖고 보면 산뜻산뜻한 느낌이라 눈이 하늘이라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. 한번 바꿔입혀보시면 모르니까. 그쵸? 오늘 바꿔입혀봤는데 보라나비는 모르겠는데 개인 제작품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파란색이 더 이쁜 것 같긴 한데 뭔가 머리색이랑 잘 맞아서 그런가? 나름 잘 맞게 귀여운 것 같아서 얘는 이렇게 입혀도 괜찮을 것 같다. 파랑이도 잘 어울리는데 근데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것 같기도 한데 살짝 찰떡인 것 같기도 하고. 곤돌이 모양이 포인트예요. 치즈랑 그래서 괜찮은 것 같다. 근데 문제는 보라나비가 문제인데, 보라나비도 보면은 파랑색이랑 뭔가 머리 색깔이 회색 보라 이런 색깔이라 그런지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어. 돌핀 팬츠. 근데 지금 보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. 이 피즈는 몰랐는데 막상 입혀보니까 잘 어울리네요. 발 부분도 그렇고 머리 장식이 없어서 안타깝다. 약간 아쉽긴 한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괜찮다. 옷 바꿔입히기 잘한 것 같습니다. 진짜 귀여워. 머리밖에 없었잖아요. 근데 얘는 일단 이렇게 클립으로 꽂았는데 빼내고 보라색 나비, 보라나비 한테는 이 옷이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아쉽지만 벗겨내고 다른 옷이 있으니까. 이거 새로 온 옷인데 주문해놓고 안 왔다가 한참 뒤에 보내는 거 같거든요. 미루고 있다가 아씨 보라나비 발에 꿀람도 진짜 좀 잡았다는 게 아닌데 잘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보라색이랑 한번 입혀보려고. 쏟아졌어. 그럼 머리 장식도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? 근데 한번 입혀볼게요.
색깔 엄청 잘 어울린다. 보라나비 사야 돼. 진작에 뭘 할까? 은하수 같은 치마야. 빛나는 눈동자. 빛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초롱초롱한 보라나비. 여기 너무 잘 어울리죠. 꼬리는 이렇게 있고. 근데 문제는 이게 레이스가 되게 예쁜데 금만 금장도 그렇고. 근데 좀 모자가 너무 못생겼어요. 안 맞아. 이렇게 씌우면 괜찮은데 이걸 이렇게 진짜 씌우면 진짜 못생겼어요. 모자가 안 예뻐요. 설마 이 모자는 안 예쁘게 나와서 좀 아쉬워. 이게 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. 더한 것 같아. 이게 가려져가지고. 근데 이 마법사는 다른 애한테 입으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그래서 보라나비는 립과 끝났고 귀여워. 근데 나름 진짜 귀여운 것 같아. 그리고 다른 이제 인형도 하나 있는데 얘는 10cm밖에 안 돼요. 좀 작아요. 5cm인가?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모자랑 씌워주면 되게 예쁠 것 같고 귀여울 것 같아서 얘도 따로 하려다가 좀 몸에 그 인형 자체가 쪼만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럼 같이 리뷰를 해보려고요. 얘는 뿅뿅이가 아니고 솜깅이네. 제가 모자를 만든 거 어디다 뒀더라. 찾아봐야 되는데. 귀찮아.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찾았다. 바로 찾았네요. 네. 이름이 뭐였는지 있더랑 띠뿌띠 로엘 십깅. 로엘 맞다. 로엘 20cm 십깅인데 얼굴에 들어갈까요? 직접 만든 건데 머리보다 큰 거 같은데 한번 씌워줘. 너무 귀엽죠? 사이즈가 안 맞아서 좀 줄이고 왔어요. 너무 귀여워. 어떡해. 목에다 걸친 거 봐. 근데 이게 10cm, 50cm가 되게 많았거든요? 제 기억으로 엄청 많은데 꺼내려면 또 위에다 올려놓은 것 같아서 찾아봐야 돼가지고 조금 골치 아플 수 있는데 그래도 뭐 편에 안 입힐 건 아니니까 뭐 찾아서 한번 같이 입혀볼게요. 너무 귀엽다. 회사에 갖고 다니까 잃어버리면 어떡해. 너무 좀 귀여워. 회사 갔다가 올려놓긴 해야겠다. 진짜 너무 귀여워. 갖고 다니기 딱 좋아. 10cm이 되게 귀엽구나. 진짜 만족스러운데요? 생각해보니까 인형 10cm옷들 다 모아서 넣다 담아놨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. 큰일 났죠. 전에도 한번 찾아봤던 기억이 있는데 어딨는지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. 그래서 아마 제가 서랍에 넣어놨던가 해서 안 보이는 걸 텐데. 그쵸. 더워. 그리고 몸이 약해졌어. 너무 더워요. 조명도 켜고 팩맨 조명 켜고. 내 몸이 너무 뜨거워. 몸이 안 좋아. 인형 리뷰해야 되는데 지금 10cm에 어쨌든 인형 옷이 어딨는지 안 보여가지고 좀 찾아보고 없으면 타로는 입히면 되니까. 그래도 뿌띠로에리가 너무 귀여워갖고 저는 만족스러워요. 나중에 옷 찾으면 같이 입혀서 보여드릴게요.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너무 못 참겠어. 일단 이만 안녕. 짱 너무 귀엽죠? 아니 옷이 없어서 계속 리뷰를 못하다가 드디어 찍었어. 근데 바지는 없어서 직접 만들었는데 급하게 만들어서 디테일이 좋진 않고요. 제 손은 더러운 게 지점토가 묻어서 만들고 왔거든요. 더러운 때 아닙니다. 그리고 얘는 원래 안 찍혀있던 건데 가위로 잘랐어요. 답답해 보여서. 그리고 모자도 여기 달린 게 아닌데 원래 여기 달려, 여기랑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달렸었거든요. 그냥 얘가 얼굴이 찌부리고 너무 두꺼워 보여서 잘라낸 다음에 다시 여기 옆에다 붙였어요. 팔 부분도 이렇게 쭉 나와있고 15cm 인형 옷이라 팔이 좀 있는데 10cm는 좀 잘 맞는다는 거. 너무 귀여워요. 완성. 근데 이제 10cm 옷이 좀 많은데 어딘지 기억이 안 나. 근데 어차피 다 셔츠밖에 없어서 생각해보니까 귀여운 게 필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새로 그냥 그래서 너무 귀여운 회사에 갖고 다녀야지.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소민형 리뷰도 완성되면 카눈도 옷 앞치마 바뀌어졌어요. 잘 어울리죠? 다른 애한테 입히려고. 너무 귀여운. 너밖에 기억 안 난다야. 제 리뷰도 오늘 끝입니다. 감사합니다. 봐주셔서. 너무 귀엽다.